데카메론.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의 무예를 거부하면 생기는 무서운 일. 옛날 로마니아의 옛 서울 라벤나에는 매우 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스타지오 델리 오네스티라는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친과 숙부가 죽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 단번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호가 되었는데 아직 독신으로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귀족인 파울로 트라베르사로의 딸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선물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방법을 썼는데 수단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고 근사했지만 결국 불리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구애를 받은 처녀는 잔혹할 만큼 냉담하게 흥미 없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미모 때문인지 신분이 높은 귀족의 지위 때문인지 그가 보내는 선물에 기쁜 기색조차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라스타지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절망하고 슬퍼한 나머지 죽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간신히 마음을 고쳐먹고 그녀에 대해 아주 단념해 버리거나 그녀가 자기를 미워하듯 자기도 그녀를 미워할 방법을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연정은 더해갈 뿐이라 라스타지오는 사랑에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산마저도 계속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은 이래서는 그의 건강뿐 아니라 재산마저 위태로워지겠다고 걱정해 잠시 라벤나를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충고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정도 식고 낭비도 그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나스타지오는 이런 충고를 늘 일소에 붙였지만 너무 귀찮게 계속하자 견디지 못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 또는 더 먼 나라로 가기라도 하듯 대대적으로 채비를 한 후 많은 친구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라벤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벤나에서 3마일쯤 떨어진 키아시라는 고장에 이르자 큰 천막을 치고 오두막을 짓게 한 다음 친구들을 향해 자기는 여기에 머무를 작정이니 모두들 라벤나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스타지오는 여기에 머무르자 지금까지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해 전과 같이 만찬을 베풀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5월에 접어든 어느 금요일 아주 날씨가 좋은 날 갑자기 그 잔혹한 귀족의 딸이 생각나서 상념에 잠기려고 하인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한 후 생각에 잠겨 걷는 사이에 소나무 숲속까지 와버렸습니다. 시각은 이미 11시를 넘었지만 식사할 마음도 있고 반 마일쯤 솔숲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는데 갑자기 여자의 날카로운 외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불현듯 달콤한 상념이 깨어져 무슨 일인가 하고 그는 얼굴을 들었는데 그제야 자신이 솔숲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관목과 가시나무 숲 쪽에서 머리카락을 흐트린 채 전신을 잔가지와 나무 가시에 긁히며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이쪽으로 뛰어오는 발갑옷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 양쪽에서 크고 사나운 개가 쫓아오면서 덮치고는 사정없이 물고 늘어졌고 그녀 뒤에서는 검은빛 말을 탄 검은 복장의 기사가 손에 장검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욕을 퍼부으며 쫓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나스타지오는 놀라움과 무서움을 동시에 느꼈는데 이것이 곧 불행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변해 가능하면 이 같은 참혹한 죽음길에서 구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 달려가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들고 맹견과 기사에게 대항해 갔는데 이것을 보고 기사는 먼 곳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스타지오, 방해하지 마오. 나에게 그냥 맡겨주오. 그 악녀는 이같이 당해야 해. 당신은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오. 하지만 감히 말하겠어. 이런 알몸의 여인을 무정한 기사가 쫓아다니며 죽이다니 비겁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니오. 더구나 야생의 짐승처럼 옆구리를 개에게 물리게 하다니 나는 힘이 닿는 한 여자를 지키고 말테요. 나스타지오, 나는 당신과 같은 거리의 사람이었어. 당신이 아직 어린애였을 때 나는 구이도 델리 아나스타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당신이 트라페르사로 가문의 처녀를 연모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렬히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오. 그런데 이 여인의 냉혹무참한 태도 때문에 불행의 밑바닥에 빠져 절망한 나머지 지금 당신이 보다시피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장검으로 어느 날 자살해 버렸던 것이오. 이리하여 나는 씻을 수 없는 영겁의 죄를 받고 있어. 그런데 얼마 후 나의 죽음을 유달리 기뻐한 이 여인도 죽고 말았다오. 그리고 그 잔혹함과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나의 고통을 좋아했었던 저 여인이 지옥에 떨어뜨려지자 당연한 결과로서 나와 이 여인에게 벌이 주어져서 이 여인은 내 앞에서 도망쳐야 하며 나는 옛날 사랑했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원수로서 쫓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이 여인을 쫓아가서는 전에 내 자신을 죽인 이 칼로 이 여인을 죽이고 있는 것이요. 지금 곧 보게 될 테지만 이 여인의 등을 찔러 연인도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여인의 냉혹하고 완고한 심장을 다른 내장과 함께 도려내어 이 개들에게 먹이는 것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신의 정의와 권력이 바라는 대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곧 되살아나 또 이같이 도망가고 개어나는 이 여인을 뒤쫓게 된다오. 그리고 매 금요일 이 시각에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참사를 되풀이하게 되어. 그렇다고 다른 날에는 쉬고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나에 대해서 잔혹한 생각을 품고 잔인한 행동을 한 장소 곳곳에서 이 여인을 쫓고 있는 것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연인에게 원수가 되어 있으므로 이 여인이 내게 잔혹한 처사를 한다 할 수만큼 그것을 횟수로 고쳐서 그동안 쫓기게 된 것이요. 이 일은 당신이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니 방해하지 말고 제발 정의의 칼을 휘두르게 해줘. 라스타지오는 이 이야기를 듣자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치고 이제부터 기사가 가련한 여인에게 하려는 일을 겁에 질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이야기를 마치자 노여움에 미친 개같이 한 손으로 장검을 휘두르며 두 마리의 맹견에 눌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인은 울음소리를 내고 자비를 구했습니다만 기사는 힘껏 가슴 한복판을 찔러 등까지 꿰뚫었고 일격을 당하자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푹 쓰러졌습니다. 기사가 단도를 손에 들고 배를 갈라 심장이며 내장들을 드러내 두 마리의 개에게 던져주었고 개는 개걸스럽게 마구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곧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바다 쪽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고 개가 쫓아가며 물어뜯기 시작하자 기사도 다시 말을 타고 장검을 휘두르며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스타지오가 볼 수 없도록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그는 이런 광경을 보자 가련한 마음이 생기고 또 무서운 마음이 들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매주 금요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니 이것을 한번 유리하게 이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 장소에 표시를 해두고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친척과 친구들한테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꽤 오래전부터 나에게 그 원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처럼 재산을 낭비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꺼이 여러분의 충고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는 금요일에 여러분의 힘으로 파울로 트라베르사로 씨와 그 부인 및 딸,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되시는 부인들, 또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여기 모이시도록 부탁해 식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하는 바는 그때가 되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약속을 실행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 라벤나에 돌아가자 기회를 보아 나스타지오가 희망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가 사랑하는 여성을 오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그녀도 일행과 함께 왔습니다. 라스타지오는 훌륭한 식사를 마련한 후 그 잔혹한 여인이 참살당하는 것을 본 장소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 아래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손님을 식탁에 앉혔는데 특히 무서운 사건이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 자기를 실현해 빠뜨린 여자가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요리가 나올 무렵 조끼는 그 여인의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같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울부짖는 여자와 그 뒤를 쫓는 기사와 개가 보였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연회석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었었고 일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가 기사와 개를 제지하여 처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라스타지오에게 고백했던 사실을 말하며 일보도 양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고 무서운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것과 같은 짓을 했으므로 많은 부인들은 그의 사랑이나 자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살 사건이 끝나고 처녀와 기사가 자취를 감추자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모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감정을 느낀 것은 나스타지오가 사랑하는 냉혹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그 눈으로 똑똑히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다른 누구보다도 이 일이 자기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느꼈던 만큼 나스타지오에 대해서 늘 냉혹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에게 쫓겨 그 무서운 개에게 허리를 물어뜯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기 몸에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바로 그날 밤에 기회를 보아 신뢰하는 하녀를 나스타지오에게로 보냈습니다. 하녀는 아가씨의 전갈이라며 아가씨는 당신의 소망이라면 뭐든지 할 작정이시니 제발 와주십사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스타지오는 그처럼 기쁜 일은 없으나 그녀만 좋다면 그녀의 명예를 중시해 정식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대답해 보냈습니다. 처녀는 나스타지오와 맺어지지 못한 것은 자기 탓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알았노라고 대답했고 부모에게 나스타지오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치는 대단히 기뻐해 다음 일요일 나스타지오는 그녀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무서운 일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행복한 결과가 생긴 셈인데 이런 일이 있은 뒤 라벤나의 여자들은 모두 공포증에 빠져 이전과는 달리 남성의 소망에 쉽게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의 구애를 거부하면 생기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